안녕하세요, 위치니입니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잘 지내시죠?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려고 위트니가 들어왔어요. 저도 웃고 싶어요. 요즘 힘들어요. 제 친구가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라면서 이 커피를 추천해줬어요. 달고나 커피. 만들기 너무 쉽고 맛있다고 들었어요. 재료가 이미 다 있어서 달고나 커피 만들자. 커피 믹스, 오리지널 커피 믹스, 물, 설탕, 우유. 첫 번째 단계는 인스턴트 커피, 설탕, 물 같이 섞어요. 1:1:1. That's 설탕 이미 있어요. 이미 설탕 있으면 더 넣어요? 지금 한국에 몇 시예요? 새벽 3시! 지금 컵탁하면 안 돼. 그냥 하나도 넣어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나 실험이에요. 물 영상 봤는데 이거 똑같은 방법인지 몰라요. 오케이, 다음에 400번 믹스해야 해요. 저는 믹서 없어서 손으로 믹스할 거예요. 제가 영상 봤을 때 땅콩 버터 같았어요. 400번 믹스해도 땅콩 버터처럼 안 생길 거예요. 누나나, 이건 안 되는데. 잠깐만,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설탕도 넣어야 돼요.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. 오, 작은 컵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. 이제 오케이, 훨씬 나요. 오, 와우, 신기하다. 만들기 쉽지만 스타벅스 마시고 싶어요. 힘들어. 이제 제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는 아이스, 모체, 라테, 2유로, 샷트 추가, 시럽 추가. 미국에서 한 8달러고요. 제가 한번 아이스, 모체, 라테. 지원이? What? 어때요? 와우! 더 이상 못하겠어요, 진짜. 이 정도, 이 정도. 오케이. 사진처럼 안 나왔어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에요. 아, 난 다음에 스타벅스에 간다. 위치니의 달고나 커피.
Wait, 잠깐만. 스타벅스 도체 레체 라테는 달고나 커피예요? 맛이 아주 비슷해요. 아주 달아요. 근데 아주 맛있어요. 와우. 오케이, 지금 사과 드리겠습니다. 죄송해요.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어요. Oh my gosh, Korea. Korea, 이거 Korea 레시피예요? I'm so 행복해. 왜냐면 설탕 파티, 커피 파티. 매일 마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설탕 많이 들어가서 와, 원래 스타벅스도 설탕 많이 들어가. No. 추천해요. 매일 말고 일주일 한 번. 거의 디저트 같아요. 디저트 커피. 몰라. 제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이 레시피 추천해요. 이거 약간 마약 커피 같은 맛이에요. 마약 커피. 이거는 아우. 디저트에 꼭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우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 바이. Thank you.